여기는 경북교육연수원입니다. 구미에 있어요. 오늘은 교장 선생님 한 120명, 이 경북 지역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 강의가 있어서 왔습니다. 일찍 와서 지금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북교육연수원은 처음 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강의는 강사로 생각하지 않고 웬만하면 옵니다. 교장 선생님들 강의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하고 달라요. 굉장히 적극적이시고요. 리액션 좋고요. 예전의 교장 선생님이 아닙니다. 또 기업체를 가보면 임원들 강의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사실 제일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강의는 대리급들과의 강의예요. 대리, 신입사원, 이 강의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진급을 하고 리더가 되고 그러면 리액션이 강해져요. 리액션이 강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뭐 호봉제여서 연수가 되면 뭐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이렇게 선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데 리더십은 곧 팔로우십이다. 그래서 잘 따르는 사람, 그리고 잘 리드하는 사람, 리액션이 좋은 사람, 소통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하나 봐요, 저 위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쭉 한번 산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4월 오늘이 22일인가? 그렇죠. 4월 22일입니다. 월요일. 어제 대전에서 강의를 했고요. 또 일요일날은 토요일날은 부산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구미 강의입니다. 계속 지금 출장 중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강의 끝나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일찍 와서 같이 한번 산책해 보시죠. 여기는 구미의 경북 교육연수원. 경북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이곳에서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저랑 쭉 한번 산책을 해보시죠. 우리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으세요. 뭐 공교육, 사교육, 공교육은 이제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다 보니까 이제 뭐 억지로 한다, 뭐 강제로 한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하죠. 사교육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기업, 사기업 이런 것처럼 공교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의무교육이. 그렇지 않으면 교육의 균등한 혜택을 못 보죠. 근데 또 욕심 있는 사람들은 더 배우고 싶어서 사교육을 하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사교육이 너무 관풍이죠.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사교육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를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부르게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만 해도 안 돼요. 홍보도 하고 여기저기 알리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공교육은 굳이 뭐 알릴 필요가 없죠. 의무적으로 찾아오니까 그런 부분이 차별점이 있는 겁니다. 뭐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다. 그 차이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대충대충 하는 분도 계시고 분명히 알아요.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을 알게 되고요. 저도 선생님들이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기 이렇게 한 바퀴 경북 교육연수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가 꼭 호수 같은데 호수는 아니고 소나무가 끝내주네요. 사진 좀 찍고 그리고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